하루 종일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요.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처음 보는 분들 많죠? 예, 여기는 요 강사 대기실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철길 쪽을 바라보면 지금 저게 뭐 같아요? 푸른색이?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아, 저게 제가 얼마나 신기하냐 하면, 5년 전 부임할 때, 저게 그 담쟁이가 저 담이 철제입니다. 예,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근데 5년 전 어느 날 저게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저놈이 저렇게 담을 넘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혹독한 겨울에도 저 색깔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여러분 그 담쟁이라는 시를 쓴 도종환 씨라는 분의 담쟁이 시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담쟁이. 도정환 씨가 이분이 지금 정치를 하더라고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이게 시적으로 좀 느릿하게 읽으려니까 저게 너무 빠르네요 지금. 속도 좀 맞춥시다 방송실. 주일날이면 저 방송실 고생 많이 해요.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우리 아래 세 연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시 참 좋죠? 예, 가끔. 오늘 참 하늘이 예술이더라고요. 누가 그런 그림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주 맑은 하늘에다가 구름을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흩어놨는데 걸작이에요. 이런 가을이면 시 한 권쯤 사서 그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의미들이 녹아진 글들을 읽어보면 성경도 중요한데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부여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쟁이라는 시는 참 귀해요. 벽은 담쟁이에겐 뭡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을 만날 때 그 온 벽을 무슨 색깔로 덮죠? 푸른 초록으로 덮어요. 그리고 중단 없이 꾸준히 이렇게 그 담을 기어타서 올라 5년 만에 뭐 불과 철제빔 그 사이즈로 볼 때 한 두 칸 자랐나요? 그런데도 문제는 중단 없이 꾸준히 그걸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저게 이제 은퇴할 때쯤이면 밑바닥에 닿겠죠. 여러분 참 많은 벽을 만나고 또 문턱을 넘어야 되죠. 우리 청년들 넘을 문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저 담을 넘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여러분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방향의 문제보다는 높낮이의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가버나움은
굉장히 해발 기준으로는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승전 갈릴리예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한복판 지역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세 갈로로 나누어지는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나누어지는 교역지 말하자면 길목이라고 보면 돼요. 천안삼거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갈래 큰 도로로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형이 낮아요. 그리고 이 지형 자체가 갈릴리가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예, 좀 성경을 보고 얘기합시다. 9장. 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갈릴리가 저 앞에 열거된 지역들을 안고 있는데 멸시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갈릴리를 무슨 갈릴리라고도 하죠?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굉장히 사투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발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좀 낮춰서 이해를 가졌습니다. 촌놈들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이외에 사는 사람들 전부 지방에 산다 그래요. 그럼 부산 사람들이 열받아요. 왜 우리가 지방이냐. 제가 부산 수영로 가서 교회 가서 한번 그랬더니 막 어이가 없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예요? 다 지방이에요. 그런 지역적 갈등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심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지역에서 뭐 직선거리로 해야 다 하루길 거리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예 가운데 토막에 있는 충청도쯤 위치에 있는 사마리아는 아예 지나다니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이 유대와 갈릴리는 또 그런 지역적 편차의 인식 때문에 굉장히 서로 비난하고 얕보는 이런 정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어요. 뭐 저 흑석동에도 가시고 뭐 강남에도 가시는데 꼭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가난한 동네, 멸시받던 지역, 이 갈릴리로 반드시 돌아오셔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나가셔서 마지막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계시는 동안에 거의 학자들의 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2년 이상은 갈릴리가 중심적인 사역지였다. 이렇게 볼 정도로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본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오늘 통일성이 있고 획일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야기를 좀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회당.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유독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종교 생활 예배가 끝모를 때까지 타락을 치닫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복합 문화 공간이면서 예배 처소가 되기도 하는 회당에, 회당은 지난주 소개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 때 만들어졌던 유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당에서 거의 만남과 교제와 가르침과 예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는 유독 회당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여기에는 안식일이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딱 한 주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복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안식일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일마다 어떤 고난을 가지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후대 학자들이 일부러 구분하다 보니까 세 가지지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때문에 우리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반을 둔 지상교회는 이 세 가지 근거와 철학을 기초로 목회적 전략도 짜고 또 섬김의 현장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집중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귀신을 축출하시고 쫓아내는 일도, 또 병든 자를 고쳐 일으키시는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된 본문 안에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집중된 사역이 사실은 다 녹아져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현장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장은 어디가 되죠? 집이, 집. 그러니까 회당에서 어디로 간 거죠?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죠? 길거리,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리에 서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 현장의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성과 획일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현장의 통일성이 뭘까요? 전부 무슨 단어가 반드시 등장하냐 하면 꾸짖으사, 꾸짖으사, 꾸짖으사. 이것은 누구를 꾸짖었다는 얘기냐면 귀신이라는 실체를 꾸짖은 겁니다. 귀신. 근데 그 귀신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들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뭐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권위의 실체는 뭘까요? 어떤 신분과 자리가, 지위가 주는 권위가 아닙니다. 즉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익숙하게 볼 수 있던 거들먹거리며 상좌를 찾고 인사를 받기 위해서 넓은 소매 옷을 차려입고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티내는 금식과 그리고 모두가 듣는 거리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 폼을 잡는 가운데 생성되는 그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익숙해진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낯선 권위입니다. 그 권위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압도하는, 휘몰아치는, 거부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 권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명확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무언가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서 만났던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 익숙한 권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권위 앞에 사람들은 압도를 당한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장소가 어디라고 전제를 깔았죠? 회당입니다. 회당은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오전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보통 오전에 그들은 예배하러 모이곤 했습니다. 오전 시간인데 회당의 장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그림이 그 시대의 종교 상태를 고발하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불편해요. 교회는 이 지적 앞에 예외일 수 있고 비켜갈 수 있을까? 악한 영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회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말하자면 사탄의 영향력이 지금 어디에도 통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회당 안에, 아니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탄의 영향력에 빠져있는 줄 모른 채 거기에 넘어가 있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자 속의 귀신은 지금 앞에 말씀을 가르치려고 서 있는 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3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귀신이 소개한 거예요, 지금? 누구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어요. 자, 우리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가지십시다. 이렇게 몇 구절만 집요하게 계속 듣고 깨닫다 보면 어떤 성경을 읽어도 원리가 같기 때문에 톡톡 걸려져요. 자, 우선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저녁 후에 졸음도 올 시간인데 멸하러 왔다는 말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전쟁의 개념이고 승패의 개념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정권이 드디어 공개적이고도 정면적인 승부에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한 내용 속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는 말은 이미 귀신은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이분의 오심으로 뭐가 임한 것도 지금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몇 가지 큰 주제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이 주제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가치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이제 맞짱을 뜨시고 그 속에 귀신 들려 있는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실제 귀신이 들린 것도 있지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할 것 없이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뭐 들린 것 같아요? 예, 그걸 봐야 돼요.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혼란케 해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루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요. 정작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 걱정을 해요. 그게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상인지 그 사람들이 정상인지 그런 연락과 전화를 받을 때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걱정들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특별히 미사일이 날라오면 여기가 1번지대는데 청파동이 용산구가 타켓 1번지래요 원래가. 그런데 왜들 이렇게 모여 계세요? 그래서 배낭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니까 나누는 얘기이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전부 사탄의 영향력 아래 볼모로 잡혀 있는 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귀신이 꼭 들어가서 귀신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귀신 들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세계관, 의식구조, 우리의 시각 전부 귀신 들린 세상에서 그걸 흉내내고 그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의라고 생각을 하고 술텀봉, 물텀봉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즉 예수님이 오시던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실은 본격적으로 무슨 나라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거를 귀신이 뭘지 알잖아요. 귀신이. 귀신보다 못해요 우리가. 예?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떨면서 그러는데 우린 귀신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귀신보다 잘하자. 예? 정말이잖아요. 응? 그래도 귀신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 근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뭐 좀 삐죽빼죽해도 좀 흠이 있긴 해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늘 만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악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들려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도 마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이 바로 사탄의 영향권 아래 바알세불이 들리고 귀신이 들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곧 나라와 나라 간의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삶의 자리는 전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세상으로부터 좋은 여론, 아주 부드러운 여론, 칭송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걱정했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미워하나. 그게 정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사렛을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할 때 제자들에게 아예 샘플로 고향 땅에서 배척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가면 배척받을 거 뻔히 아는데 좀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폼 잡고 싶은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배척받을 거 뻔히 아는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고향 방문 때는. 그래서 볼 꼴 못 볼 꼴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배척받나.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고향 땅에 나오셔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하죠? 70인 전도대를 구성하셔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아가서 살아야 될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말씀 먹고 무장하고 우리 잊을 수밖에 없어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말씀 먹고 무장하고 나아가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담쟁이처럼. 담쟁이처럼. 응? 벽을 만나면 기어타고 올라가고 그 벽을, 그 절망을 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제 그 의미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정권의 본격적인 전쟁을 알리는 사인이구나.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귀신이 알아요. 누구의 실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근데 그 실체를 어떻게 귀신이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이 전도를 다 해주는데. 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응? 그러면 예수님도 좀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알았냐? 고맙다. 응?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꾸짖는 말이 처음 나오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 잠잠하라는 말은 결박시킨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이제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 여러분,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40주야를 주리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돌을 떡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의 사탄의 의도는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이 돼서는 안 되죠. 왜? 왜 인간이 돼서는 안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합니까? 대속입니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영양권 아래에 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관된 시각은 뭐냐 하면 이건 매주 나오는 주제인데 중요하기니까 매주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일관된 전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찾으러 왔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시험과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 35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그 원시 복음이 기시되어 있습니다. 뱀은 남자,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시 복음이에요. 이 모든 언약에 성경이 다 걸려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의가 있는 분 없죠? 없죠? 예, 이것은 우리 구원론의 굉장히 기독론에도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경 전체에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이유가 우리 죄된 아담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어디를 쳐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상하면 뭐만 남죠? 이건 죽은 건데 죽어가고 있죠. 서서히. 여러분 뱀 한번 잡아봤나요? 지렁이 한번 잡아봤나요? 저는 어릴 적에는 이 빗물에 지렁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지렁이를 잡으면요, 이놈이 끊어놨는데도 꼬물락거립니까? 아닙니까? 꼬물락거리죠. 그거는 아직 안 죽었는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꼬물락거리는 걸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발버둥 여기 말했어요 지금. 발버둥, 발악. 그게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 사도의 기록 아닙니까? 지금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발버둥과 발악이 얼마나 격렬하겠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결정은 났어요, 안 났어요? 결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위협과 고발과 공격 앞에 겁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단번으로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맞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개혁주의적인 가르침 속에 핵심 가치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코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장을 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되찾고 되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지불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어요. 지불할 때 적당히 하려고 지불했을까요? 지불해놓고 얘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손 털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아주 계산적이에요. 어떻게 계산적인지 아세요? 물러설 수 없도록 자신을 몰아넣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네? 십자가에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거지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리와,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더해도 안 되고 빼서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그 사람을, 이 귀신이 나올 때 한번 딴질 걸고 잡아뜨리고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그 속아지입니다. 근데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고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뭐를 얻어야 됩니까?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력을 얻느니라. 그 히브리서 가르침에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린 담력을 얻어야 돼요. 그 담력은 배짱과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담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예,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알레고리카란 해석이긴 한데 이제 어떤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회당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성전 시대도 끝나가고 회당의 시대도 끝나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그냥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 이 집은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댁입니다. 장모님 댁. 자, 37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근데 뭐가 퍼졌다고 돼 있죠? 소문이 너무 좀 약해요, 번역이. 원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소동 이상의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핍박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지도자 몇 사람만 남겨둔 채 모든 사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다 핍박을 받아 흩어지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지금 여러분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발 닿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주변의 여론이고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약한 개념이에요. 폐임이라는 말은 그 소문 이상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씨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자랄 때 우리는 세상 이들로 하여금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막 부장님이 놀라고 과장님이 놀라고 선배가 놀라고 이 소동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예? 10년 전 김 집사나 오늘 김 집사나 똑같이 술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10년 전 집사로서 술을 먹었다면 오늘은 저는 이제 끊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졸릴까봐.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특별히 좀 관점이 다른 차원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우선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휘레소 해서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지금 열이 막 펄펄 끓는 어떤 그 병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레소. 그런데 누가복음은 명사로 표현을 했어요. 병명으로 소개를 했어요. 조금 다르죠? 이게 동사로 그리고 분사형으로 쓰여질 때와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명사로 쓰여질 때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일어나 바로 즉시 그 일행과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여긴 중한 열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열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병을 조금 더 중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조금 정확하죠. 누가는 누구죠?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본 그 병명의 상태가 조금 더 객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 열병은요,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설사에다가 머리털, 다리에, 손발에 털이 다 빠지는 겁니다. 열병 알아보셨나요? 우리 과거에는 이걸 장티푸스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총신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먹고 자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국립의료원에 철장 있는 그 병실에 갇힌 적이 한번 있어요. 15일 동안 총신대생 9명이 들어가서 신문에 한번 났댔어요. 그게 최초로 제가 언론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신문에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학교가 뭐 발칵 뒤집혔죠. 그때 뭐 위생이 뭐 엉망이었죠, 사실. 그 기숙사가 지금도 있어요. 사당동에 가면. 고열이 나는데, 고열이 나니까 이렇게 정신이 사람이 멍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막 쏟아내는데, 한 보름 오토바이 타고 나니까, 와, 사람이, 야,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죽겠구나. 그 역촌동에 가면 시립병원이 있어요. 국립병원. 거긴 전염병 환자들이 주로 옵니다. 근데 그, 혹시 돌아다닐까봐 철장 안에다 가둬놔요. 병실인데. 그런데 가서는 안 되겠죠. 이 열병이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시대의 열병의 개념과 맞물려 생각해서는 해석상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용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 군데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레위기 26장 한번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거기서 보면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뭐를 내린다 그러죠? 그러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의 관점에서 열병은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는 말이 됩니까? 재앙.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또 획일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유대적 관점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서를 2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무슨 폐병 걸리고 열병 걸리고 그러면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다 참다 기다리다 못해서 뭘로 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열병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열병이 걸리면 재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재앙을 줘야 되겠는데 뭘로 혼을 좀 낼까 하다가 폐병으로 열병으로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 걸리면 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런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인 한 여인이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성경의 맥락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재앙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으로 등장하고 열병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에 짓눌린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털어내고 쫓아내고 고쳐냄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사인으로서 모든 병자들이 일어나고 눈을 뜨게 되고 기적이 나타난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치유의 역사는 전부 획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한 것을 설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신데 자 여기 보시면 꾸짖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왔었죠.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이 열병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 재앙을 지금 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욥도 하나님이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죠. 무언가를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주님을 결국에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욥이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욥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에 별을 달고 해를 놓을 때, 궁창을 펼칠 때 너 어디 있었니?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질문에 욥이? 그 질문 앞에 막막해지고 막연해진 욥이 은혜 속에 하나를 깨닫죠. 저쪽과 이쪽에 간격이 있는데 손을 얹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제서야 아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조부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뭔가 하나님의 저 엄청난 경지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손을 얹을 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됨으로써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는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 고난을 넘어 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수천 년 뜨거워지던 달을 어느 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뜨거워지던 달을 보다가 어느 글처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그냥 믿고 다니다가 열심히만 믿다가 어느 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주님을 만날 때 신앙의 온전한 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분에게로 소리가 엉켜져 있고 집중되어 있잖아요. 전부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40절, 해질 무렵. 자, 시몬의 장모의 집은 오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하루해가 끝나는, 하루 시간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시간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보면 전부 하루 일정을 우리가 고스란히 만날 수가 있어요. 오전에 시작된 회당의 역사와 오후에 펼쳐진 열병의 꾸짖음과 이제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은 언제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들녘에 평지에서 펼쳐질 때에도 언제였습니까?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는 지는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없고 제자들이 급했죠. 돌려보냅시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200데나리온 계산 빨리 해왔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합니까?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은 더 이상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곧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본격적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을 면담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협력 선교사님을 이렇게 뵐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또 교회 설립하고 공간 얻는데 돕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는 반드시 그 신학자이든지 또 선교사이든지 또 평신도 선교사이든지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느냐 열심히 하냐 이것보다는 그분의 신학사상이 건강한가 그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당신이 생각하는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 혹시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종말론은 아닙니까? 본인은 이제 물론 바르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결례가 되죠, 사실은. 그런 신학의 내용을 묻는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정확한 그분의 구원관, 기독론, 성경관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협업을 할 수 없고 우리 생태 같은 청년들을 보낼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간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종말이에요. 지금까지.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시간적인 마침표가 찍어지는 종말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종말의 기간 속에 걸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때와 기간은 누구만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든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든지 이거 전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분별 없이 그런 성경 공부에 많이 걸려있는 경우를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십니다. 손을 얹으사 고치세요. 근데 어떻게 고치세요? 일일이 손을 얹으사. 여기서 저는 참 가슴 뭉클한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란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출신이죠? 방은 몇 칸입니까? 차는 뭘 탑니까? 세상에서 지위는 학벌은 어떻게 되세요? 물었어요? 그러면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로지 눈에 들어온 관심 하나는 그들의 고통밖에는 없었어요. 그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눈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눈입니다.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품 같은 것이에요.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까? 부산 출신입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 딱 하나. 그들의 고통.
이 고통을 붙들고 일일이 기도하시어 고쳐내셨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처럼 갈릴리 지역 같은 그 현장을 향해서 길 떠나는 젊은 청춘들이 줄이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